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먹으면 좋은 음식 9가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엔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기분을 상쾌하게 고조시켜줍니다. 이 엽산은 세르토닌, 도파민과 같은 스트레스 완화 호르몬을 생성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운을 돋아줍니다. 두 번째, 자몽. 자몽의 비타민C가 코티졸 호르몬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돌려주며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해 만성피로를 억제, 신체 활력을 돋아줍니다. 세 번째, 청양고추. 비타민C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고추의 매운맛이 뇌신경을 자극해 자연진통제인 엔돌핀을 분비시키는데 이 엔돌핀은 통증을 완화하고 쾌감을 느끼게 해 몸의 활력을 넘치게 해줍니다. 네 번째, 고구마. 피로해지면 스트레스 때문에 단 음식이 땡기는데 고구마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 색소와 식이섬유,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B6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회복해주고 생기를 넘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호두.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코티졸 호르몬 수치를 조절시켜 기분 전환을 돕고 뇌의 피로물질을 배출시키는 토코페롤도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 호두는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여섯 번째,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만성 스트레스 개선에 도움이 되고 코티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함량이 꽃게의 3.6배, 달걀의 약 20배나 됩니다. 아연은 코티졸 수치를 낮추는 기능이 있어 기분 전환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다크 초콜릿. 미국 대학 논문에 의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탁월한 음식으로 다크 초콜릿이 뽑혔습니다. 기억력, 면역력 강화에 좋고 염증 예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크 초콜릿 속 천연 각성제인 페닐아티라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아홉 번째, 요구르트. 장내 유해균은 스트레스가 쌓여 몸을 지치게 하는데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지치고 힘들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어서 굉장히 내가 잘 먹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아홉 가지 전부 다 좋아하고 자주 먹는데 네. 그렇게 뭐 힘이 나진 않은 것 같은데 더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났었지 않을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드실 때 드시면 좋은 음식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